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갑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지난달 29일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3 정원 박람회 개최 10년 만에 재개최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28만 순천 시민이 참여해 일상 속 정원을 테마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해안 동천 그리고 도심권까지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정원으로 연결된 그린 정원 로드를 조성하게 됩니다. 지난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앞으로 정원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28만 시민과 함께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도심권까지 거대한 박람회장을 조성하고, 세 번째는 이 정원 박람회가 우리 생태 경제를 연결시켜서 순천이 보다도 생태 경제 도시로 발전하는 데 이렇게 이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순천시는 행사 승인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도시재생구역에 시민의 정원 제1호를 조성한 데 이어 31일에는 순천시청 정문에 박람회 D-1000일 카운터를 설치하고 국제 행사 승인 축하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2만 5천 명이 넘는 고용 효과와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가 예측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